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수코입니다. 봄을 맞아서 이제 또 새로운 신상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립스코는요, 알만한 코덕들은 다 알고 있는 보들보들한 매트 립, 바로 클리오 매드 매트 립이 3월을 맞아서 새로운 라인으로 매드 매트 스테인 립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클리오의 새로운 모델로 생각지도 못한 분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이시죠? 제가 바른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은 저 화보 속의 립들 한번 바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고고! 클리오의 새로운 매트 립, 매드 매트 스테인 립이에요. 총 10컬러로 나왔는데 케이스가 진짜 독특하죠? 원형으로 시작해서 사각으로 끝나는 매트 패키지예요. 요거 보여주면 다들 이거를 이렇게 뚜껑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틴트 같이 생겼나 봐요. 이거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돌려 사용하는 립스틱입니다. 트르르륵 슬라이딩이 잘 되면서 바른 듯 바르지 않은 듯 얇게 밀착되는 타입이에요. 주름 사이를 메꿔주는 블러리한 피니쉬감을 가지고 있는데 컬러가 정말 사이사이에 밀착이 꽉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속력이 좋은 립스틱입니다. 입술 위에서 정말 답답하지 않게 내 입술처럼 발리는데 오일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조하거나 각질 부각이 없는 노건조 립스틱이에요. 하지만 1호나 2호처럼 좀 밝은 컬러들은 흰기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각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바르시는 게더 예뻐요. 기존의 매드 매트 립이랑 루즈힐 벨벳도 인기가 많아서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 기존 매드 매트 립은 가볍고 보들보들한 매트 타입이었고요. 루즈힐 벨벳은 발색이 잘 되는 되직한 립스틱이에요. 이 매드 매트 스테인 립은 컬러의 선명함은 유지하면서 더 가볍고 더 밀착력 있게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실제로 지워봤을 때 컬러가 훨씬 더 밀착되어서 가장 잘 남아있더라고요. 요 입술 위에서 세 가지 립스틱의 장점이 다 다르거든요? 아주 조금 더 도톰한 기존의 매드 매트 립은 입술이 매끈해 보이는 표현력은 가장 좋았고요. 되직하게 올라오는 루즈힐 벨벳은 두께감은 있지만 입술이 비쳐 보이지 않는 고발색의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매드 매트 스테인 립은 가장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고 지속력이 정말 가장 좋았습니다. 얼마나 지속력이 좋냐면 바르고 나서 바로 티슈에 음파음파 세 번을 해도 컬러가 진짜 그대로 밀착되어 남아있어요. 거의 틴트 수준으로 지속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블러리한 립스틱은 되게 지속력이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립스틱을 바른 후에 티슈에 한번 톡톡 찍어주고 바로 샐러드를 저녁으로 와구와구 먹어봤어요. 입에 소스도 막 묻히고 진짜 와구와구 먹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착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컬러가 엄청 잘 남아있더라고요. 참고로 컬러가 진할수록 지속력이 좋습니다. 이게 컬러가 좀 있는 호수들이 입술에 더잘 밀착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한 컬러를 단독으로 바르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속력이 괜찮았어요. 이제야 컬러 보여드리는데 컬러는 총 10가지로 봄 신상인 만큼 화사한 컬러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채도감을 조절해서 화사하면서도 클리오의 고급진 느낌을 잘 살려줬어요. 웜톤, 쿨톤 컬러들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버립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1호랑 2호가 활용도가 높아 보였어요. 그럼 봄봄 하면서도 클리오의 시크한 느낌이 살아있는 열 컬러 바로 입술에 발색해 볼게요. 고고! 1호 코랄리프는 누디한 베이지 코랄 컬러예요. 흰기가 좀 도는 화사한 웜톤 베이스로 오버립, 베이스 립으로 활용하면 딱 좋은 컬러예요. 이거랑 그라데이션 하면 예쁜 컬러가 되게 많은데 그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2호 블러싱 핑크는 누디하고 톤 다운된 로즈 핑크예요. 웜쿨 모두에게 어울릴 만한 차분한 베이스 립으로 역시나 추천합니다. 이것도 평소 제가 보여드리는 베이스 립들보다 화사한 편이에요. 핑크기가 감돌아서 쿨한 컬러들이랑 함께 사용하면 참 예쁜 컬러입니다. 쿨톤 조합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3호 피치 필로우는 봄과 잘 어울리는 핑크 코랄 컬러예요. 봄 웜톤을 위한 화사한 코랄빛으로 핑크빛이 살짝 섞여있지만 웜한 컬러예요. 따뜻한 봄에 한창 꽃필 때 꽃놀이 가고 싶어지는 화사한 컬러로 청순하면서도 발랄한 코랄이에요. 4호 로즈 헤이즈는 쿨한 장밋빛 핑크 컬러예요. 이 컬러 정말 여름 쿨톤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가벼우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감도는 확실한 쿨 핑크인데 막 쨍하지는 않아서 촌스럽지도 않고 진짜 데일리로 매치하기 좋은 핑크예요. 쿨톤 분들은 이거 진짜 제일 추천. 한 번만 발라보세요. 5호 레드 온 레드는 주황빛이 느껴지는 토마토 레드 컬러예요. 이 컬러는 얇게 바르면 핑크빛이 올라오는 레드처럼 보이는데 도톰하게 바르면 주황빛이 살짝 올라오면서 화사하고 맑은 토마토 레드 컬러로 발색돼요. 이건 진짜 봄웜을 위한 레드 아닙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입술에 화사한 포인트 넣어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6호 레드 메이드는 좀더 쿨한 사과빛 레드예요.
이 컬러는 솔직히 웜, 쿨 모두 써도 될 만한 레드 컬러로 보이는데 푸른기가 꽤 감돌죠? 근데 되게 맑은 사과빛 레드가 올라와서 진짜 피부가 하얘 보이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뭔가 좀 더 맑고 화사한 버전의 루비우 같달까? 발라보고 얼굴이 확 깨끗해지는 느낌이라 놀랐어요. 봄, 여름 시원하게 바르기 좋은 레드로 추천합니다. 근데 이 컬러 착색이 좀 강력해요. 지속력 장난 아닌 컬러입니다. 7호 브릭 터치는 브라운이 정말 조금 들어간 부드러운 브릭 레드? 생각하는 브릭 컬러들보다 훨씬 차분하고 채도가 있는 컬러예요. 레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릭을 정말 아주 살짝만 터치했나 봐요. 이 컬러는 선명한 레드 컬러들이 어색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일드하게 발라주면 괜찮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8호 펌킨 모먼트는 오렌지에 브라운이 섞인 예쁜 호박색이에요. 가을 웜톤을 위한 컬러로 그을린 듯한 오렌지, 브라운이 살짝 섞인 오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저는 이 컬러가 평소에 하는 브라운, 코랄톤 메이크업들이랑 참 잘 어울려서 자주 바르고 다녔어요. 봄 시즌에 어울리는 무겁지 않은 가을 웜 컬러라서 가을 웜톤 분들 따뜻해지는 날씨 기념으로 장만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9호 레드포그는 톤 다운된 쿨 딥레드 컬러입니다. 푸른기가 섞인 레드인데 딥한 컬러라서 꽤 무게감이 있어요. 다른 컬러들보다 이 9호, 10호가 발색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6호 사과레드에서 좀 더 딥한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추천하는 레드고요. 제일 추천하는 건 겨울 쿨톤이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 풀웜은 아니라서 웜톤 분들도 딥한 컬러 원하시면 충분히 바르셔도 괜찮을 레드예요. 10호 번트 버건디, 요것은 진짜 찐 겨울 쿨 컬러죠. 딥한 버건디입니다. 마지막 두 컬러가 딥하게 나왔는데 연하게 바르면 또 은근 화사해요. 이제 풀립으로 바르면 아주 포인트 되는 딥한 컬러가 선명하게 발색됩니다. 저는 요즘 플럼 섞인 컬러들이 너무 좋아서 이 10호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딥한 와중에도 묘하게 밝아. 아주 딥하진 않아요. 역시 봄 신상에 섞여 들어간 버건디인가 봅니다. 자, 이제 이 10컬러 중에서 꿀조합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1호 코랄리프와 5호 레드온레드 조합이에요. 김우석 화보 속에 바로 그 컬러 조합이고요. 봄에 어울리는 화사하고 따뜻한 조합이에요. 특히 1호는 오버립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 매드매트 스테인립의 부드러운 제형이 오버립 그리기에도 딱 좋아요. 두 번째 조합도 1호 코랄리프를 먼저 발라줬고요. 8호 펌킨 모먼트를 얹어줬어요. 요거는 제 최애 조합이에요. 따뜻한 베이스에 따뜻한 호박색을 얹어서 좀 더 차분한 웜톤 립을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 조합은 2호 블러싱 핑크를 베이스로 4호 로즈 헤이즈를 얹어서 차분한 쿨톤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해봤어요. 네 번째는 4호 로즈 헤이즈를 베이스로 먼저 발라주고 이제 10호 번트 버건디로 딥한 포인트를 넣어서 좀 더 확 눈에 들어오는 선명한 쿨 딥 그라데이션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꿀조합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봄이 다가오면 좀 더 가볍고 화사한 컬러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1호랑 8호를 정말 많이 바르고 다녔고 이 4호 단독으로 바르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갑자기 레드립이 땡겨서 이렇게 레드를 발라봤는데 어떤 컬러를 고르든 다 뭔가 화사하면서도 그 안에서 클리오의 뭔가 차분한 느낌이 잘 섞여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입술 위에서도 가볍고 바른 느낌이 별로 안 드는 립이라서 아주 편안했어요. 그리고 놓칠 수 없는 할인 소식! 올리브영에서 3월 한 달 내내 30% 할인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안녕!